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명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성수품 가격도 오르면서 명절 대목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내 한 대형마트. 갖가지 빛깔의 과일부터 선물로 인기인 가공육 제품까지 선물 세트가 진열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선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은 신중해졌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얼마나 좀 줄이신 거예요? 한 30%.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골라도 부담 없는 가격을 찾아 시장 골목 구석구석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첫적인 건 가격. 1,000원이래. 네. 그것 때문에죠. 여기 주로 이제 이 시장을 많이 와요.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9곳의 3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일 등 일부 성수품의 경우 작년 같은 시기보다 40%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차례상 평균 비용도 작년보다 6% 오른 21만 5천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차례 저게 안 지니까 뭐 4일날서부터 이제 해가 준비해갖고 이제 가는 거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먹고 뭐 송편도 비벼 먹고 먹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도 3분기 연속 하락해 시장 체감 경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 민박으로 소방시설이라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전부였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만 설치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소방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만 6개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가스보일러를 제조할 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박집이건 할 거 없이 경보를 알려서 일정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사고를 면에 좀 방지하고자 해서 법안을 개정법을 낸 것이죠. 민경욱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업체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강릉 펜션 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원주시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 1터널 인근에서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에어컨과 실외기 등이 타고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겨울축제 원조인 인제빙어축제가 오늘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빙어호 일대에서는 무료 얼음 낚시터가 운영되고 눈썰매장과 얼음썰매, 어린이 전용 눈놀이방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춘다방과 낭만교실, 추억의 네모반과 시골장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인제 빙어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은 1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이상 늘었습니다. 화천구는 주말 하루 평균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서 축제 폐막일인 내일에는 지난해 관광객 수인 17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직업계고 취업률이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34개 직업계고 취업률은 올해 1월 기준 12.2%로 취업률 통계가 확정되는 오는 2월까지 2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48.5%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36.4%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취업률 하락으로 2019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3,464명 모집에 968명이 미달됐습니다. 강원도 내 신규 주택 입주 경기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입주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강원의 전망치는 5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보다 7.1포인트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입주 경기 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 여건을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원도 입주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11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김길수 전 강원도 총무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김길수 전 총무행정관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강원도에 추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